모토부는 그 아름다움과 달리 잦은 전쟁의 기억을 안고 있다. 마을 꼭대기 종로의 시계는 이미 멈춰져 있었다. I just remember a funny story about my grandmother, and she said that so she was 95 when she died, and she never moved from her house, actually from the place where she was born, but she actually lived in 6 different countries, which is unbelievable. 전쟁이 지나간 산꼭대기 마을에는 약 1,500명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다. 종로에서 내려오는 골목에 갤러리 표시가 있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기대와 달리 기념품을 파는 작은 상점이었다. 그런데 다른 곳의 기념품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 마을을 닮은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이었다. 또 다른 골목. 할아버지 한 분이 나무에 조각을 하고 있다. 모토분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란다. 기념으로 모토분을 조각한 작품 하나를 골랐다.